첫 대리템 세팅. 아, 왼쪽 아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판 뭐였냐? 150억으로 아이템을 사라. 아, 일단 구상을 좀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악 하나만 들어놓자. 아, 좋다, 좋다. 잠깐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림판 설정 중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구상해야 될 게 어떻게 되나요? 150억이 있다는 가정하에 150억. 아, 150억. 150억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맞춰야 될 부위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아니, 18개 생각해야 되겠는데? 150억을 18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 150억으로 무기보조 25억 잡아봐. 아, 무기는 한 40억, 40억은 잡아야겠지. 20억 잡아봐. 60억이지. 90억 남잖아. 여기서 가야 되겠는데? 맞아? 계산. 그러면은 부위상 한 5억 써, 5억 내지 10억 내지 안에는 끝내야 되네. 그렇다면은 다른 쪽을 좀 감소시켜야겠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기는 파프 가야 되겠지? 아, 일단은 음악 다시 끄고요. 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레스, 몽글레이브. 안 돼요, 안 돼요. 앱솔로 가면 안 돼. 파프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이 앱솔로 가게 되면은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어,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몽글레이브 17성은 좀 봐야겠죠? 우리가 생각한 금액은 한 30억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버프니까. 사냥이 메인이라 하셨습니다. 네네. 어, 일단은 파푸니르의 추업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그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아무거나 막 사는 거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푸니르의 추업 몽글레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푸는 몽글레이브는 포람이죠. 몇 가지 나오는가. 잠시 기다리십시오. 최대는 63 추업이고 두 번째가 49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 와, 이게 다예요? 메모리? 17성이? 깔끔한 옵션에 복원까지 가해 4자리. 근데 사냥이 메인이라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공포 위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무기를 50억짜리 들고 오면은 보조에다가, 아이고, 좀 빡세게 됐네. 선영이 메인이시니까. 아, 추업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데미지 올 스탯이 부서갖고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구미가 와닿진 않아요. 이거냐 이거냐. 근데 이게 낫겠다. 이게 훨씬 낫네요. 차라리 살 거면. 그치? 49초업에다가 이거 싼 거 같은데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저만 느끼는 기분 탓인가요? 에디가 문제긴 한데 너무 아니겠지? 그래도 150억 있는데 이건 좀 그렇겠죠. 최대 추호은 63이고요 49에 5세대4 붙은 거라서 거의 최대 추호만큼 느낌? 아 느낌이 와닿진 않네요. 그지? 싸기는 거 같은데 150억에 20억짜리 무기면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그게 좋겠죠. 이건 좀 봐볼게요. 최근에 판매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 뭐였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있겠지? 어 완작이네? 아 완작이네요? 아! 이따가 제가 산 템들 보여줘야 되겠네. 안되겠네. 이따 제 거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20억이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놀십이분 물레이브. 와우 가액 9짜리면은 직작했다가 썼던 아이템이네. 와우 사냥이네. 사냥용 개질이네. 아 20억 싸다고 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일단 좀 봐볼 필요가 있... 나는 좋은 것 같아. 싸고 좋은 것 같은데 에디 생각하고 할 거면 일단 쓰다가 나중에 바꾼다는 생각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깔끔하게 들어간 게 24억이네 가이 내 저거는 6이었나요? 가이 2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사냥 메인이라 가지고요 공포 위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앱소를 가게 되면은 나머지 방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추업 70짜리, 80짜리 이렇게 쓸 순 없으니까. 그쵸? 와, 거래량이 되게 많네요. 근데 물량 자체가 다 진짜 없구나. 아! 이 사람이 얼마에 샀어? 20억에 사가지고. 얼마에 올렸어? 아 똑같이 올려놨구나.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야.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군요.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네. 아니 아니 가이시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닌 것 같아. 버공공으로 사자고. 물량이 있어야 사죠. 없어. 난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 일단은 찌막이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 좀 해보고요. 보조 무기는 뭐냐? 철룡추죠. 철룡추. 아 검색을 합시다. 철룡추. 철룡추. 아 그래도 레전 한번 볼게요. 공세줄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아 가성비라고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아 난 진짜 깔끔한 거 아님 잘 못 사겠어. 솔직히 말해서 무기도 별로 사고 싶진 않아. 아 보조는 좀 핫하네 가격이. 그러니까 공댐댐 이런 게 좋긴 한데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레드큐브로 돌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 세줄 옵션이 좀 빡세긴 하네 가격이. 공포 위주는 좀 찾기 힘들어 보이네요. 아 이런 거 나쁘지 않다. 그치? 아 80억이구나 야 유니크도 괜찮은 거 있나 한번 볼까요?
가성비 최고 같은 거 유니크도 많이 있거든. 956 24%에 AD 6%. 이거 어떻습니까? 유니크라 좀 그런가? 사냥으로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956에 06%. 30% 30억 40억짜리가 나중 가면 더 좋겠지만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사냥에 괜찮냐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사냥이 메인이라 가지고 가성비로 그냥 보스 하나도 안 할 거래요. 무조건 난 절대 안 할 거라고 그걸 좀 메인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찐 목록에 넣어놔. 956에 24%에 6% 부족한 거에다가 AD064 달려있으면은 쏠쏠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매물이 없어요. 24억이었죠. 25억이구나. 아, 공포 20일에. 아, 좀 조금 그렇긴 하네. 느낌은 알겠어. 나도 사냥 안 한다고 했고 저도 보스 잡거든요. 아, 시간이요. 아, 미안합니다. 안 보였구나. 우리가 생각한 게 25억이잖아. 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네. 좀 세긴 한데 사냥 위주로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본주님 계십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 아이템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기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는 템이 다 그래. 가성비로 간다면서. 막 가성비 숄더가 끝판왕이죠. 인포가 없다. 15%에 2%. 무기가 안 좋아서 2만밖에 안 오르네. 기본 옵션이 17, 58, 58인가 보네요. 아, 그러네요. 17에 58, 58이면 힘이 올랐고 공격력 5짜리 올랐네. 그러니까 내 말. 근데 죽어도 안 하겠대. 혹시 그런 거 생각 없냐 그랬더니. 아, 보스 절대 할 생각이 없대.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유혹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 좀만 더 주면은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조금 더 주면 좀만 더 좋은 거 사고. 아주 사람을 유혹하는 템이네 다들. 야, 130% 18억 이거 뭐냐? 와, 미쳤네. 답은 덱스였다. 아, 돈 조금 더 주고 20억짜리 사고 싶고 그러네. 그죠. 조금만 더 주면 18억 주고 레전더리로 가는 건데. 15버스일 바에 21버스고 에디도 돼 있거든. 가성비 장난 아니네, 숄더. 와, 미쳤네. 진짜 끝판왕이구나. 와. 30%짜리 28억이라. 야, 마이스터 숄더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마이셋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랜만. 나루에 썼을 때만은 안 했었는데. 일단 이건 별로 같고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 일단 이것도 찜해놓고, 마이스터 링. 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04의 힘
티모인가? 그런가 보다. 얼마예요? 에디안줄까지 18호. 아, 다른 거에, 힌보가 다른 거에 비해 좀 비싸네, 유니크 쪽은. 에디도 없는데 뭐리지? 966짜리 차기 아주 쓰레기작 돼있어요. 이것도 아주 좀 쓰레기작인 것 같아요. 와, 좋지 않네요. 그렇다고 자기가 스타포스 하긴 좀 그렇잖아. 966, 21퍼짜리 08 오른 것짜리. 와, 우리도 한번 검색해볼까? 마이스터리.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9억 15, 18. 없네요. 13억. 야,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작은 다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요. 릿 뭐야, 다시 할 순 없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7성도 돼있고 12% 너무 쪼잔합니까?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꼬죠, 꼬죠? 괜찮아 보이지?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좋아 보여요. 17성도 달려있고, 작도 하나 남았고, 1단은 찜해놔. 누가 사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찜해놨다고? 신발 정보 죽으면서 49억. 요새 정말 비싸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반지는 반지 마이스터 이어링인가 있구나.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찜을 일단 다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걸로다가. 아, 17성까지 다른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가 찜을 해서 얼마예요? 아, 이거는 못 살 것 같고 없애버리고. 20, 46, 30억, 40, 50, 60, 70억. 75억을 썼단 말이야. 75억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 다 맞춰야 되는데. 아, 17성은 좀 힘들 것 같고. 에픽이 한 12성 정도 느낌으로다가 가야겠다. 15, 16, 17, 18%. AD가 없어? 9%에. 6. 주원작. 70%작인 것 같은데. 자, 또 깔끔하게 안 돼있네. 에디 갈점으로 이제 6%에 실속 주운자. 이거냐, 이거냐인데. 가해 쉬우니까. 일단은 킵 좀 해놓고. 아니, 10억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괜찮다. 에디 줄 가격이 되게 비쌀 거예요, 귀걸이가. 9% 다 띄어져 있고, 에디 두 줄에다가. 17, 76이면 나쁘지 아니하다. 찜 해놓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보이네.
소소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6에 52짜리에 9%가. 아! 자기 잘 돼 있네? 저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찐물록 다 산 거 아닙니까? 제가 해놓은 거 열심히 했는데. 매물 검색. 다 사가면 어떡하냐? 그냥 막 사도 되나?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거 같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의견 받겠습니다. 17성 돼 있고요. 13억이야. 유니크에 12% 돼 있고, 01에 힘이 떨어졌어요. 1이. 작은 하나 남았어. 13억.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링도. 가성비 너무 좋아. 유니크에다가 17성 원했는데 1억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유니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점은 힘으로 쓰다가 팔 때는 유니크 15%로 팔 수 있어요. 그냥 잠깐 쓰는 거지. 나중에 팔게 되면 유니크 인트 15%로 팔면 되니까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15% 안 띄워도 돼요. 그냥 12%만 쓰고 쓰면 되지. 의견 받겠습니다. 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가성비 좋거든. 의견 받습니다. 의견 주실 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두 개 다 사면 안 돼요? 나 사고 싶은데. 이거 플래티넘 카르마의 가위로 팔 수 있어요. 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쓰다가 나중에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15%로 팔고. 인터 15%가 가격이 싼 게 아니라서 또 설명해줘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자, 마이스터링 17성을 검색해줍니다. 자, 우리가 가위를 잘라서 팝니다. 그죠? 18% 얘네들은 언젠가 팔릴 것이야. 그죠? 그 다음 라운드가 누구겠습니까? 얘거든요. 아주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13억이 좀 얘네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세 보이냐. 힘퍼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아니, 인트는 싼데 힘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비해 너무 그렇다.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20억씩 하거든? 인트는 왜 이렇게 싸? 덱스는 얼마야 그러면은?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덱스도 비슷하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퍼가 이상하네. 나는 인퍼가 이상해. 인퍼가 이상해요. 이거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할게요. 아, 좀 사야 될 건 좀 사죠. 숄더 어떻습니까? 숄더도 의견 받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막 하면은 좀 그러니까. 힘 21%고요. 에디 공식 1.5졸 되어있고 작은 08에 08 올랐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보면은 가성비 되게 낮거든? 이것도 살게요. 이건 사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잠깐 킵할게요. 이거는 좀 너무 무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남은 돈이 50억쯤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60억 남았거든요? 이걸로 다 맞춰야 되는데, 왜냐 마이셋은 제가 17성 산 이유가 자기가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산 거고요. 아, 옵세신 아니죠. 머리요 타일런트 히아데스인가? 히아데스 마이클 클록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 3성은 봐야겠지. 5성 갑시다. 5성 살만하겠지. 아니네요. 쉽지 않네요. 5성도 쉽지 않네. 아니, 5성도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냐. 3성 15% 3에 20짜리 추 3에 20짜리 추
시세 한번 보자. 어떤 느낌인지 좀 봅시다. 이성의 12%에 6에 24짜리 추업이 6억에 팔렸고요. 아, 삼성으로 검색해봐. 삼성으로 좀 보자. 아, 좋다. 가성비 끝판왕 지렸다. 이런 걸 구매해야 되는데 말이죠. 삼성짜리에 보면 한 유니크가 12%짜리만 7억 정도 하는구나. 966짜리가 싸게 사면 8억 정도? 8억 5천? 한 7억 8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유니크는. 아, 이건 추업 되게 좋다. 일단 봅시다. 우리가 유니크의 가격이, 이거는 추업이 낮으니까 6억 5천. 5억 정도, 6억 정도 하면 되겠구만. 아, 이거는 추업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어, 15%? 잠깐만. 느낌 좀 보자. 15%. 아, 안 될 것 같네요. 좀 센 것 같고. 유니크 12%, 6성짜리. 5성짜리. 와, 엄청 비쌌네. 추업이 물론 좋긴 한데, 장난 아니네. 어, 다음 직업은 아직 비밀입니다. 아, 나쁘지 않은 가격들인데.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잠시요. 클럭이니까. 부츠인가? 어, 맞네요. 느낌 한번 보고요. 얼마 정도의 느낌인지. 사람들 기준을 좀 보자고. 아, 신발은 좀 비싸다. 아, 구성이구나. 야, 씨,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요. 좋습니다. 어, 15%, 16%, 18% 달려있으면은 6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야, 이것도 참 애매하다, 뭐 사기가. 그죠? 일단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야, 씨. 아, 이게 차라리 난 것 같다. 아, 근데 자기 70% 주은 잭 같은데. 맞죠? 에디 공십 21%, 에디 공십. 이거 추업 차이에다가 무슨 차이 나는 거야? 별 하나 차이구나. 약간 좀 애매하네. 아. 아, 느낌 오는 템이 없어요. 가격이 장난 아니네. 신발은 아직 안 되겠다, 그치? 신발은 좀 아직 안 될 것 같고. 가이딜이면은, 팔 수 있어요, 영으로. 가이 잘라서 팔 수 있어요. 1짜리는. 아, 구미가 와당기는 템이. 쉽지 않네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에이 AD 두 줄에, 아, 과일시래구나.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인다. 아,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라니요. 일단은 부츠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벨트의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세 개 달려있다. 비싸군요. 벨트는 장난 아닌데? 맛보려면은 가격이 엄청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좋다. 야, 구성에다가 30%의 AD. 야, 이거 좋다. 장난 아니네. 야, 살만해, 살만해. 아주 구미 당기는 템이네. 아, 분도님 혹시 가이수 같은 거 많이 생각하나요? 가이드 어때요? 어, 노잡을. 추업 조금 있다 싶으면은 3억이고 그러네. 아, 벨트도 핫하네. 다시 팔 수만 있으면 괜찮다. 1까지는 상관없다는 얘기네.
아, 이렇게 비싼 거 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 아, 일단 다른 거좀 싸게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좀 찾아보자. 자, 우리가 뭘 맞춰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더 사야 되죠? 반지 샀잖아. 이피아가 빠져야겠죠? 그렇고요. 반지 샀고. 이거는 해봤자 12%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일단 잠깐 킵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응축이 아쿠아틱. 이거는 그냥 해야겠네. 이것도 좋네. 이것도 둘다 그냥 해야 되겠다. 둘다 응축이 아쿠아틱은 굳이 맞출 필요 없을 것 같고. 메커 쪽으로 가야겠죠? 메커 하나 사야 될것 같고. 모자 상아이를 사야겠네. 숄더하고 숄던 샀으니까 귀걸이 샀고, 응축이는 토도하는 걸로 하고. 5에 30짜리라 일단은 잠깐 킵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걸안 했어요.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합시다. 아, 제가 과자가 필요하네요. 제일 중요한 걸안 했습니다. 카우목도 터도 돼요. 맥커네이터 한번 볼게요. 맥커네이터.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그래도 사면 후회 안 할템을 사야 되겠죠. 맥커 살 거면은. 무슨 느낌? 아, 100급 정도 느낌? 한 1억 5천 선에서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6에 36? 아, 6에 42짜리 있다. 나쁘지 않은 거 많다. 6에 42짜리가 제일 좋아 보이네. 그죠? 이렇게 좀 봐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 말고 에디 가격을 한번 보자. 에디 공십짜리 한번 볼게요. 두 줄까지 다는 건좀 오바 같고,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가격을 보자. 메커. 아, 메커 아니잖아. 팬턴트. 공시배 AP까지 탄다고 힘 6% 띄어져 있는 거 사야 되거든요. 1억 정도 드네.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에픽. 우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다. 9,400 정도 되네요. 9,400 정도 생각하고 대강 1억 잡고. 무기는 현재 살게 없어요. 우리가 봐놓은 아이템은 요거예요, 요거. 00짜리, 02줄짜리. 4단계 추억을. 사냥 위주로 하신다고 해서. 다른 거는 보보방 이런 식이라 매물이 별로 없어서. 17성에 15% 완작돼 있고, 가성비 좋아요. 우리는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18억 주고 21% 에디 1.5줄짜리 작잘돼 있는 거 들고 왔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고. 싸게 괜찮게 잘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괜찮죠? 구미가 좀 당기는 템이지. 그럼 메커를 좀 보도록 할게요. 힘퍼로 사야 되니까 힘퍼를 좀 검색해보자. 63 검색하면 유니크하고 다 나오니까. 우리는 에디도 붙어있는 걸좀 사야 돼요. 1억 정도 생각했으니까 2억 5천 선은 생각해야겠지. 아, 이건 안 사요. 이거는 직작하는 게 맞겠다, 그죠?
6에 40짜리 사가지고 작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6에 62. 6에 40. 야,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 애드 공십이 낫겠지? 의견 맞습니다. 아, 이거 좀 구미가 당기는 템이긴 하네. 6에 62짜리 추업 좋거든? 12%. 약간 구미 당기는 템이에요. 나쁘지 않아 보여.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고, 추업 때문에. 힘 4% 돼 있네. 5에 50짜리, 55짜리고. 작은 주은작 돼 있고. 6에 62짜리 3억이요. 3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3억 1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아까 전에 메커네이터 1억 4천이었나 그렇고, 6에 40짜리 주업이었고,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근데 에디가 없어요. 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10짜리 잠재를 볼까요? 힘퍼 3줄 띄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은 1억 2,500이던데. 1억 2,500. 9%, 12%가 1억대인가 보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9,600에 AD 한 줄이에요. 9,400에. 도박은 좀 그런 거 같고. 이런 거 사가지고 차라리 AD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거는 AD는 돈이 많이 들지만은 메컨 할 만한 것 같아서. 그럼 이거 하나에 아까 전에 그 메컬 살게요. 올테 노도 붙어있고 힘 부첨 6도 붙어있고 덱도 붙어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의견 받습니다. 그죠? 이게 나아 보이지? 아까 전에 그거 하고 사는 걸로 합시다. 이게 괜찮아 보여. 난 이게 좋아 보여.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110짜리 샀구나. 토드가 필요 없겠네요. 메커네이터. 아까 전에 받았던 게 1억 5천이었나요? 6에 42짜리 1억 4천 이거 살게요. 의견 받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1억 5천 선 생각했는데 1억 4천이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의견 받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가고요. 찜물로 없애고. 다음 아이템. 카운목은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아이템. 워리어로 가야 되겠네요. 워리어. 초기화, 아, 초기화 누르지 마세요. 워리어. 아, 근데 워리어는 직작해 하는 게 나을 거야. 워리어, 워리어, 암호. 우리가 생각하는 추업이 어느 느낌이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럼 뭘 해결했습니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있는 거 사면은 비쌀까? 일단은 돼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30%작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70%작 쪽으로 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일단은 생각은 해보자. 어, 30%작? 일단은 검색을 해보자. 찾아보자. 워리어는 그래도 좀 쌀텐데. 4에 56짜리가 6,000대네요. 90급이 한 6,000대라고 치면은 100대 쪽은 좀 강력할 것 같고. 어, 일단 돼있는 걸 찾아볼까 그럼 차라리? 에디셔널 공심을 찾아봅시다. 6위대 AD 한 줄값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아, 예, 데이디템 셋입니다. 아, 30억으로 가자고. 무기하고 보조 아직 안 맞췄어요. 무기하고 보조 안 맞췄고요. 이거 5개 했어요. 목걸이요. 무기는 지금 살 수 있는 게 20억 선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메모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제일 괜찮은 게 이거였거든. 36부 완작돼 있고요. 4단계 추업이 올스테사 붙어있고 부가추업택 12 붙어있고요. 공 21%짜리 20억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가해 6자리고 좋아보여요. 3줄 이런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게 난것 같아. 현재 스카니아서 봅니다. 그죠? 괜찮아 보이죠? 나는 아주 좋아보여가지고 아주 좋아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은 보스 다 필요 없대요. 무조건 공포 위주의 가성비 최고봉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부공 다 필요 없답니다. 무조건 사냥 메인. 자기는 250까지 키운 거 보스 한 번도 안 놀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요점은 에디셔널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일단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140으로 검색해볼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가격을 좀 봐야 되니까. 우리는 힘구퍼에 한다고 치면 한 1억 가야 되겠지. 8000이고요. 에픽 띄워져 있는 게 한 4-5천 되네. 상위로 해서 큐브 던지든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 에디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한 6천 정도? 6천 정도라고 생각하고. 함벌업도 좋은 거 많으니까 함벌업도 좀 찾아볼게요. 의외로 함벌옷이 더 싼 게 많이 있더라고. 아래 차라리 에픽인 거 사는 게 좋긴 한데. 함벌옷이 괜찮긴 하네. 여기 한 6천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에디가 하나니까요. 6천 정도 부가추업 때까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만요. 6천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은 가격선을 한 2억선 잡으면은 괜찮을라나? 리아 뭐. 2억. 그러면은 좀 추업 괜찮은 거에 작잘되어 있는 것도 운 좋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77에 49. 74, 28. 77에 49. 7작이고요. 이런 거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업은 90급 느낌이니까. 이런 건 좀 그렇겠지. 그렇고. 에디언 줄에 4에 40. 이건 안 될 것 같고. 가끔씩 가성비 끝판왕 같은 거 나오거든. 잘 보면 있지 않을까요? 얘 대리템입니다. 제 아이디 아닙니다. 2억 8천 771 7321이잖아 아하, 아쉽? 100%작 아쉽. 77에 49. 49. 야, 30퍼 7작인데. 73, 21. 뭔가 좋아 보인다, 야. 의미가 달리니까. 에디 에픽에다가. 근데 추업이 좀 아쉽죠? 20 차이니까. 73, 21. 차라리 70퍼작보다 못한. 맞아. 가격이 별로네요. 77에 49.
에디한 줄 3억. 5에서 18짜리 추.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괜찮긴 하지. 나름 괜찮아. 좋아요. 30% 7작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49. 그죠, 그죠. 한 장만 더 하면 되니까.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5억 주고 한 장 남은 거니까 괜찮아 보이네. 아우, 자꾸 17성 사라 그래. 돈 없다니까. 돈 없어. 야, 맞출 부위 찾아보자. 돈이 없어. 일단 이거 킵한다고 치면은 메커 만들었죠. 카우목 이거 일단 끼길 거고.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될 게 뭐야? 무기 숄더 맞췄다. 아, 가져와 보게. 어차피 껴야 되니까 가져와 봐. 일단 가격을 좀 보자. 가격을 좀 보자고. 그림을 한번 보자고. 어, 장교불이니까 잠깐 킵하고요. 자, 귀걸이 있고, 메커 꼈고, 반지는 더 안 맞출 거고, 벨트 사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맞춰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아홉 개. 하트 빼면 여덟 개 맞춰야 되는데, 무기 보조에 한 50억 나간다고 치면은 60억 남았거든. 8개 중에 1, 2, 3, 4, 5, 6. 어? 아, 7개네. 17성 가병 4성비 끝판왕 찾아봐.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아주 보이는구만. 한 8억, 한 10억 안에 사면 괜찮은 것 같아. 어허,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아주 좋아보여요. 의견 받겠습니다. 완작 돼 있고요. 17성이고, AD, 아, 가격이요. 9억이요. 9억, 9억. 좋아보여. 나는 아주 마음에 드네. 이거 사야 되겠다 싶은 아이템이 저거 온 것 같아. 급판왕이죠. 30% 완작에 17성에 이건 사야 되겠다. 나 와닿았어. 좋아요. 난 이건 사야 되겠다 싶다. 의견 봤습니다. 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나중에 팔아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의견 주십시오. 빨리. 더 필요합니다. 저기요, 저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 여보세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야겠군요. 좋았습니다. 아, 모자 잘 샀다. 진짜 잘 산 것 같아. 쟤 웬만하면 잘 샀다고 안 하는데. 와, 슈업도 나름 그래도 괜찮고, 17성에 에디 에피 공십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 느낌 아주 좋았어. 아, 이거는 추업이 너무 낮아서 좀 그런 것 같고. HP고. 아, 에이티주드 레시피에서. 아, 상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와, 방금 모자는 진짜 잘 샀다. 모자는 장난 아니었네. 아, 모자가 약간 이거는 에디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잘 샀다. 하이드 한번 보자. 아, 하이드는 좀 가격이 좀 세네요. 아, 하이는 힘들겠다. 하이는 15억 이상 투자 못해줘. 돈이 없어가지고. 모자 들고 오고요.
이거 아주 잘 썼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주 기가 막혔다. 우리가 사야 될 아이템 무엇입니까? 귀걸이고요. 망토 신발. 골클벨. 하나 둘 셋. 보조무기. 50억 보조무기 잡으면 57억 남았네. 상하이 신발 장갑 망토 벨트 6개. 50억 잡으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57억. 6개니까 한 개당 9억 정도 안에 맞춤 된다는 얘기군요. 앱솔렉스 문글레이브. 문글레이브 매물이 없어. 문글레이브 다 에픽이고요. 우리는 17성을 껴야 되니까. 이분은 그냥 가성비 끝판왕을 원하셨고. 공퍼 위주의 템 세팅을 원하셔가지고 최대한 공 위주로 맞춰야 돼. 아, 사냥할 거면은, 근데 차라리 살 거면은 아싸리 레전드리 사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나는 나라면은 그래도 팔 때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레전드리 21%가 좋지 않나.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30% 만작에 공 21%짜리. 아예 대리템 셋입니다. 이게 제일 무기가 괜찮아. 다른 거는요 966짜리 여기 있고요.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지. 그지? 이거는 무슨 작이야? 16 70% 이거 30% 만작이. 아 15% 만작이. 에디가 문제긴 한데 나중에 바꾼다는 생각 가져야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돈 안에 가성비 끝판왕을 뽑아내라거든요. 이렇게 보보방 이런 거 사놓으면 좋지. 차라리 옵션 띄어져 있는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안 샀을 것 같고요. 가일이고. 근데 이분께서는 가에선 상관없대. 팔 대팔수만 있으면 상관없대. 그지? 나는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냥 위주로 한다면은 저거만한 게 없는 것 같고 다른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맘에 드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사고 싶어. 49가 이추업에 올스텝 붙은 거예요. 15% 완작이라니까. 20억대 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팔린 거라에서 또 볼 수 있잖아요. 20억대 느낌이. 아까 전에 이 사람이 20억에 샀던 사람인데 다시 20억에 올려놨더라고. 20억대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딱 이런 느낌이죠. 이거 봐봐. 우리는 레전 27% 공포인데도 이런 게 20억에 팔리거든요. 이런 것도 차라리 저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초업이 무기는 그래도 할만하다고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쉽진 않다고 해야 되나. 17성에다가 좋아 보이죠. 나는 좀 사고 싶어. 의견 받습니다. 또 있을 때 사자. 의견 받겠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것 같아. 이분은 보공 다 필요 없고 뭐 오로지 사냥만. 난 진짜 걔 사도 후회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앱솔 살 돈이 안 돼요. 앱솔셋 가면은 나머지가 개쓰레기가 돼요. 구매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사야 되겠다. 좋았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에디가 안 좋긴 한데 매물도 없고 사냥 위주로 아주 좋은 것 같아가지고 후회 안 할 것 같아. 마이스터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에디 두 줄 챙겨왔고요. 76 추업 있고 주운작 돼 있고 에디 두 줄 값 생각하면은 추업하고 하고 구포 다 띄어놓은 거 아주 좋거든요. 가성비 끝판왕 4억짜리입니다. 이거는 17성 들고 오기 너무 좀 하드해가지고 이거 구매하였고요. 나머지는 21%짜리 추업 잡고
작 잘 되어 있는 거 들고 왔고, 하나는 마이스터리 13억짜리 가성비 끝판왕 17성으로 들고 왔습니다. 어, 그렇고 우리가 사야 될 게, 어,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죠. 현재 돈으로 해야지. 어, 우리가 사야 될 게, 어, 찐목록에 마감 없애고, 천룡추. 천룡추 한 30억 잡고, 57억 남았죠. 우리가 사야 될 게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트는 좀 힘들지 않아?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 하트는 왜 안 사는 게 좋냐면은, 어쨌든, 다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에픽 같은 거 이거 살 바에 차라리 나중에 20억 정도 줘가지고, 유니크짜리, 966이라든지 한 번 낄 건데, 하트는 나중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픽 살 건데 자기가 유니크 레전드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막 33% 나와봐. 어, 이거 못하지? 36% 나오면 어떡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야 될 거를 일단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준비된 아이템은, 뭘 사야 되냐면은, 어, 상의 하의 사야 되고요. 어, 보조무기 철룡추 사야 되고, 망토, 장갑, 신발, 벨트 같이 1,2,3,4,5,6,7 7개의 부위를 사야 되네요. 성배까지 한다면 8개 부위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의는 워리어 아머라는 아이템이고요. 어,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가격이요, 한 줄짜리가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나온 아이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볼게요. 10성 정도 선에서 찾아보면 있으려나? 어, 유튜브 생방 3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돈 남으면은 장갑 여제 싸게 레전드리 있으면 한번 사는 거고,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제 쪽이라든지. 모자는 진짜 잘 샀다. 와, 나 모자는 진짜 감명받았어. 모자 한번 보고 가자. 9억 주고 샀거든요. 17성짜리. 아, 이거 아주, 아주 잘 샀어. 원작에다가 추억도 92, 92거든요. 에디도 에픽이 한 줄이긴 하지만 아주 가성비 끝판왕이었어. 지렸어, 지렸어. 와, 그건 사도 후회 안 할 템이거든. 아, 네, 대리템 되십니다. 어, 너무 잘 샀어. 6, 7에 42. 7, 8에 56. 이런 건 좀 그렇겠죠? 왜냐면은, 솔직히 3 차이밖에 안 되고요. 8, 3, 24. 24. 24 정도면은 좀만 초업 좋은 걸로 해가고 70% 적해도 이거보다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안 될 것 같고. 와닿는 템이 아직 보이질 않네요. 와닿아야 됩니다. 와닿아야 돼. 내 느낌이 와야 돼. 구매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낌이 와닿는다는 거. 78에 56 초업이 완작 돼있고, AD 한 줄에 약간 좀 달려있고, 3.5억 달래. 3.5억을 달라. 아, 아, 근데 10억 정도 선은, 10억 정도. 타일 나머지 쪽에 좀 힘을 준다. 가격 나쁘진 않네. 한번 찾아봅시다. 살만은 한 것 같아. 그래도, 아, 상하이 뭐, 상하이 30%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살 여력은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괜찮았어요? 좋아 보여요? 일단 찐목록 하나 해놓읍시다.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3.5억으로 저렇게 만들려면 힘들지. 30%하기 쉬운 게 아니니까.
3회 56에 1.5줄 가인 6자리 완작되어 있고 우리가 봤던 게 뭐지? 어? 어디 갔어? 헐 것도 잠깐 찝먹는 것 좀 해봐. 뭔가 맞아, 조금 맞아들 것 같아. 주말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돈 남겨두면 좀 할만할 것 같아가지고. 깔끔한 거 아니면 좀 배제할게요. 깔끔한 게 뭐냐? 주운 작을 깔끔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 근데 주운 작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아, 근데 깔끔한 거 사는 게 좋긴 하지, 그지? 괜히 신경 쓰이는 템 사는 것보다. 완작돼 있고, 에디 두 줄. 에디 줄이라면 4억 정도 할걸요? 3억, 4억? 비싸더라고, 요새. 이건 어떻습니까? 에이드 줄줄짜리 제가 얘기했죠. 3억, 4억 정도 한다고. 6에 40짜리, 이것도 더 괜찮,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나는. 에이드 줄줄 한 3억, 3.5억 정도 하거든. 3억 정도. 야, 이것도 잠깐 찜해놔. 아주, 맞았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추업도 좋고, 그지? 아, 5에 64 추업.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건 좀 애디 안 좋으니까 좀 배제하자. 이건 아까보다 안 좋고. 아, 17성짜리, 16성짜리. 가성비 장난 아니네. 아, HP고요. 6에 56. 이건 좀 뺍시다. 아까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유니크 12% 4에 48. 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또 가에시 사니까는 잠깐 배제하고. 약간 괜찮아 보여. 약간 좀 구미가 당기는 템이네. 아, 이거는 좀 배제할게요. 이것도 안 좋고요. 6에 24에 07자리. 자기, 공작은 저는 별로 선호 안 해가지고. 야, AD 3줄짜리 9억 3천. 야, 이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야, 이거 추억만 뽑으면 아주 가격 잘 받을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니네요. 추억만 뽑아오면 개꿀이네.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야. 와닿는다, 그지? 아, 와닿다. 와닿는다. 추업이 문제네. 와, 잘 만들었는데 추업이 없다잉. 에디 3줄짜리 요새 한 15억 느낌이거든요, 거의. 아시죠? 15억 느낌. 우리가 추업만 뽑아주면은 가격 끝판왕을 받을 수도 있어. 도박을 원하시는 분은 환불을 많이 들고 있다.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 정도 추천드립니다. 60초, 17성. 아, 이런 게 가성비가 참 좋긴 한데, 그지? 아, 근데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구매는 안 할게요. 5에 72짜리, 78에 56. 하, 이건 2로 15성짜리. 16 이벤트 찍고, 한 2억 든다고 치면, 2억이면 할만하지, 그지? 17성 찍는 거. 14억에. 아, 좀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 우리가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와닿지 않은 템이야. 6에 64. 1.5줄. 별 하나만 달면 돼. 파방하고 한 번에 하면은 한 2억 든다고 지금 15억짜리. 15억 1.5줄에. 아,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대응이로구나. 아, 와닿지 않고요.
아, 더 이상은 못 올라가. 우리가 본게 뭐냐면은, 이거 왜 팔렸어요? 3억 5천에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마감됐습니다. 다음 아이템. 우리가 본 아이템 또뭐 있었습니까? 마감됐어. 요건 어떻습니까?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와닿는템을 가져갔네, 누가. 와. 다음 아이템. 에디 두 줄이고. 야, 이걸 사가냐? 아, 이거 좋았는데. 가성비 급하던 개질이었는데. 이걸 사가네. 다음 아이템이거든요. 아, 16억, 한 10억 든다고 치면은. 6에 40짜리 주업을 샀죠, 저희가.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6에 64 주업도 있고. 이거보다 추업이 24나 높거든요. 사실상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의견 받을게요. 13억이면 하나 남았고, 주말에 이벤트기도 하고, 5에 72, 이건 한 줄짜리고. 저거 괜찮아 보이. 차라리 살 거면은. 의견 받습니다. 별 하나 남았고요. 에디 1.5절이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보다 차라리 살 거면 이걸 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의견?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저걸 올리는 게 나을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요. 이번 주 주말에 파방 이벤트 해가지고 그래도 한 2, 3억이면 안에 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16성 다는데 공짜니까. 돈만 주고. 파방에도 할 만한 것 같아, 그지? 주말에 하잖아, 일요일에. 이번 주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걸또 한번 볼게요. 추업도 저게 좋고 해가지고. 다 16성이 되게 많네. 나는 저거 샀을 것 같아. 추업 주고. 1.5 줄인 게좀 아쉽긴 하지만은. 가성비로 아주 좋아 보이는데. 가성비 여깄네. 가성비 여기 있었어. 가성비 여깄네요. 18억짜리고요. 우리는 가성비로 가기로 했잖아. 7불에 05고요. 팔 때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가성비는 급하나기네. 아주 문제가 많아, 템들이. 이거 가자. 의견 받습니다. 전 이거 하고 싶습니다. 와다. 아까 그거보다 살 거면 이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의견 좀더 부탁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와닿나요? 와닿았습니까? 몸에 와닿았습니까? 이거 사는 거. 자꾸 찜하면 사가잖아. 아니, 찜해놨는데 이거 사갔다니까, 3.5억짜리. 자꾸 찜하면 사가요. 자꾸 찜하면 사가니까. 나 확인 눌렀는데 벌써 사간 거 아니야? 그건 안 되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와닿았어. 닿고 말았어. 우리는 닿았다. 마음이 와닿았어. 자리가 없다. 캐시숍에 넣으면 되겠다. 캐시가 너무 많네. 어떤 아이템을 끼고 있어야 잘 끼고 있다는 소문이 날 것인가. 일단 넣어놔요. 이 죽음의 데스가 이거구나. 죽대 한번 껴보자. 한 번도 못 껴봤는데.
오케이 좋았다. 죽대 패스트 완벽하고 끝났고 템세스의 기본은 죽대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옛날 소문인가? 하이사 해야되고 하이벨트 귀걸이는 있고 메컵 만들거고 우리가 74억으로 해야될 것은 보조무기 망토, 장갑, 신발, 바지, 벨트 6개. 아 다른 쪽이 좀 빡세다. 상위 쪽이 너무 힘을 줬어요. 상위 끝나면은 7개 사야 되나? 아 일단 경매 작업시다. 저 에너지 충전 잠시 하고요. 에너지 충전 잠시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은 보조부터 볼게요. 철용수 이분은 가성비 끝판왕 사냥 위주의 템세팅을 원하셨고요. 아 근데 공 21퍼 뛰어볼만 하지 않아요? 공댐 섞어가지고 25기면 이거 사가지고 아니겠죠?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 나오면 골치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다른 거 살 힘이 안 날 것 같은데 공공공 사면은 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뭔지 아닙니까? 이거 어때요? 좀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비싸 보이죠? 24%에 06%거든? 25억인데 햄 3% 들어있고 좀 비싼 감 있죠? 느낌 있는데 좀 비싼 감 있지? 그 다음은 없어요. 느낌 있는데 좀 비싼가? 아 다시 팔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좀 전에 봤던 거밖에 없거든요. 어딨지? 요거밖에 없어. 40억짜리 우리가 맞춰야 될 템이 하이 망토 신발 벨트를 맞춰야 돼. 하이 망토 장갑 신발 벨트를 이걸 사게 되면 34억이 남아요. 다른 거는 이거보다 사냥 위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아 본주님한테 물어볼까 차라리. 두 개밖에 없어. 이거하고 저거 두 개밖에 없어. 벨트, 망토, 신발, 장갑, 하이 맞춰야 돼요. 그럼 남은 돈이 34억이에요. 그럼 1, 2, 3, 4, 5, 다섯 개니까 대강 5로 나누면은 24억에서 한 4억 정도 쓸 수 있겠네. 그럼 타일 쪽 힘들어. 쉽지 않아. 아니면 나머지를 좀 힘을 줄이든가. 아 와닿는 템은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주님 의견 받겠습니다. 이건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가성비로 따지면 아까 그거 사야지. 사냥용으로 그게 더 난데 훨씬 높잖아요. 대신 팔 때 생각하면 이걸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40억이면 좀 비싸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8순 있는 템인데 아까랑 똑같아 잘 안 팔릴 거예요. 시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40억 선이 어느 느낌인지. 안 사요. 안 살 것 같습니다. 어, 저거 나쁜 놈이네. 아까 그거 40억에 사서 70억에 올려놨나? 답은 장사다. 와, 40억에 사서 80억에 올려놨네. 우리도 이런 템을 사야 되는데, 그지? 이런 템이 없어. 야, 보건공의 6%. 이게 훨씬 낫다. 너무 비싸긴 해서, 그지? 우린 사기당한 거 틀림이 없어. 야, 씨.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사기꾼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고학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사냥 위주. 철룡추, 망토, 장갑, 신발, 벨트. 철룡추 삽니다. 아, 고학 샀습니다. 아, 반응 없네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 선택지가 없다. 아님 기다려서 우리도 저런 물품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어. 아, 캠 꺼져 있었구나. 선택지가 별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 보조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를 좀 찾아볼까? 비싸요. 에디 없어요? 아, 아 무서워지게 돼. 아, 이거 대리템 세팅이에요. 일단 좀 기다린 보조는 좀 기다릴까요? 당장 살 거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타일런트, 리카, 하이, 히아데스, 클럽.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와, 추억 좋은 거 많다. 아니, 저는 쿨감 이런 건 안 쓸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아, 와닿는 템이 없어. 클로곤 안 될 것 같아. 앱솔랩스 뭐죠? 전사께? 앱솔랩스 나이트 케이프? 짬뽕 좀 그렇죠. 짬뽕 좀 그렇지. 아, 나이트 케이프 안 되겠다. 돈이 안 돼. 못 들어가. 아, 템 세팅이요. 한 500억 정도 돼야죠.
낫긴 한데. 벨트, 히어데스 벨트? 히어데스 벨트. 않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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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25까지 가야 되네. 와 이거 150억이요. 어, 와닿는 거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고 싶다 이런 템이 없네. 아 사고 싶다. 아 이건 사야겠는데 이런 템이 없어. 아 82억이구나. 왜 8억 2천인 줄 알았다. 와 깜짝 놀랐네. 장갑도 레전드는 안 되겠다. 아, 퍼인 오템이구나, 이게. 무한 돌려쓰기. 야, 돌려줬네. 내가 산다면은? 아, 나중에 문제긴 하겠다.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아 어떻게 할까요? 의견 좀 내주실 분. 의견 내주실 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아 포이노가 아니라 옛날 템이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어요. 아 위기를 맞았어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와닿는 템이 없어가지고. 아 이쪽이 난간이네. 왜 이게 더 딸리게 들어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더 이게 더 딸리게 들어가지? 삼성이면 9 유니크. 아예 대리템 셋입니다. 이것도 AD 공식 아니었어요? 잘못 봤나 내가? 이것도 AD 공식인데? 60초 20 차이? 20 차이 20 차이 20 차이 30 똑같아 AD 공식이라고 해야지. 5% 차이 15 15? 15, 15, 15, 15, 15, 6%. 이것보다 이게 더 올라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5% 차이 나는데? 퍼센트계 효율을 잘 못 봤나? 그 다음 되면 이 정도 되겠다. 15억짜리. 앱솔 가면은 150억 템 세팅에 좋게 못 맞춰요. 다른 게 다 애매하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효율을 잘 못 받아가지고. 와닿는 템 찾으신 분. 아, 이건 사야겠는데. 보신 분 있나요? 가성비 끝판왕. 와닿는 거 있었습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난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좋네. 수공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208 51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6%가 더 높아. 여기 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치? 아 그치 다 드럽게 비싸지. 나머지 다 기다려야겠다. 여기까지 할까요? 나머지는 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조도 그렇고. 기다려야겠다. 네네 대리템 세팅입니다. 자, 뭘로 해드릴까요? 나는 혼점작 했었는데. 근데 저 잘 올랐어요. 07 올라가지고 억당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요. 무난한 악공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원작이고 세 번째는 악공작 해드려요. 놀공원작도 있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줘가고 서리 공격력. 미라클이 있고요. 50% 1에서 4가 오릅니다. 두 번째는 70%작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놀공원은 얼마냐? 긍혼의 주 긍혼. 긍정의 혼 긍정의 주문서. 긍혼 20%는 70만 원에 배치돼 있고요. 50%는 1,500만 원대네요. 아니네요. 1,800만 원.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악공작이 무난해요? 1밖에 안 붙는다는 그 아이템 아닙니까? 차라리 주운작 하는 게 난 것 같기도 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악 100%짜리로 하자고? 9천만 원인데요? 이거 두 개 가겠다고? 차라리 금혼이나 놀공원을 보내야지. 이럴 거면. 아니면은 뭐 놀공작 다음에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코인샵이 제일 무난하긴 하지. 나중에 어차피 코인샵 이번 주말에 이벤트하고 천천히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놀공원작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하시는 걸로? 초대해가지고? 악공이요. 최근에 샀었어요. 왜냐면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엄청난 이벤트 있지 않았습니까? 골드 애플에서. 그거 뭐죠? 아, 스칼렐링 나왔을 때 그때 샀었지. 그 이유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비싸졌고. 50%요? 그냥 해줘요. 50%? 그렇게 할게요. 원하시는 걸로 해드려야지. 아, 70포작이랑 똑같이 1 올랐구요. 2 올랐습니다. 3 올랐구요. 토도할게요. 나중에 망치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아, 120, 110채 사보겠습니다. 이피아의 목걸이. 차찻. 40만원짜리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대요. 죽음의 데스윙. 아, 데스윙 아니죠. 아, 본주님이요. 히키콤오리님이 본주님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 마이스터 이어링도 껴줄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 낄까? 일단 내비둘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낄까요? 아니면 일단 내비둘까? 아, 낄까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맞춰야 돼요. 하이 맞춰야 되고. 장갑을 원래 없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맞춰야 돼. 1, 2, 3, 4, 5, 6. 맞춘 아이템이 뭐냐면은, 이거. 봤습니까? 마이스터링 11억이, 13억이었나? 그렇고. 숄더가 18억인가? 이 워리어 암호가 13억? 12억인가? 13억인가? 그랬고. 이게 대박이었어. 이게 9억짜리였어요. 9억짜리에 17성이 80 완작돼 있고 92 초업에 9%의 에디 한 줄까지. 이게 가성비 끝판이었어. 9억짜리. 크, 지렸어. 이거 9억 주고 샀거든.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됐다 싶더라고. 아, 잼소토는 제가 그거 몰라요. 아라는 잼백업은 몰라가지고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새로 맞춰야, 나머지는 맞춰야 될 것 같아. 장갑, 망토, 신발, 벨트, 철룡추, 하이, 철룡추, 망토, 장갑, 신발, 벨트 여섯 개 맞춰야 돼.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잘, 뭐, 철룡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보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1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쉽지 않나요?